아니면 피부과 가기 애매하셨던 분들, 날도 추운데 나가기는 귀찮지만 피부관리가 필요하셨던 분들, 이젠 집에서 피부과에서 봤던 레이저 그대로 홈케어 하세요. 큐라세미 프락셔널 레저는 가정용 미용기기로 허가받은 최초 제품이에요. 국내나 해외에서도 유일한 제품인데, 여기서 개인용 레이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초음파나 고주파 기기 제품 등을 레이저라고 간혹 오인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정확히 짚어드리면, 시중에 출시된 고주파, 초음파, 집속초음파, 갈바닉, LED 제품은 레이저 기기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레이저 미용기기인 퓨라셀미가 궁금했어요. 워낙 퓨라셀미 하면 홈쇼핑이나 방송에서 핫하기도 하고, 집에서 하는 레이저 기기는 과연 어떤 건지 사용해보고 싶기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해드리고 싶어 컨텐츠로 가져왔어요. 저는 피부과에 레이저랑 관리 포함해서 200만원 정도 썼던 경험자로서, 광고지만 퓨라셀미 후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휴대용이고 편해요. 피부과에서도 레이저를 받아봤지만 예약해야 하지, 예약해도 기다려야 하지, 기본 관리까지 받고 나가면 소요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투자해야 하는데, 일단 제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시간 절약 면에서도 좋아요. 통증 면에서도 레이저 받다 보면 피부과에서 갑자기 따끔거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퓨라셀미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레이저 자체가 저한테는 레이저를 하면 붉게 올라오거든요. 회복 속도도 조금 빨리 진정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제일 장점이라고 하면 가격이에요. 제가 갔던 피부과 기본관리는 그나마 가격대가 5만원 선이었거든요. 근데 레이저를 추가하잖아요. 왜 한 달에 100에서 200만원까지 가는지는 피부과 상담받아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 관리도 지속적이어야 하는데, 이 홈케어 퓨라셀미 안 하면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면서 돈을 아낄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회씩 집에서 프락셀 레이저로 이렇게 관리해주고 있거든요. 재생, 미백, 탄력, 재생피부, 모공관리, 기미, 여드름 등 피부관리하실 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여드름하고 탄력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환절기 때만 되면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안 나던 여드름도 자잘자잘하게 챙기거든요. 근데 확실히 지금 2주간 관리해주다 보니까 여드름도 덜 생기고, 각질 제거하고 레이저 관리해주면 재생력도 빨리 도와주는 느낌이에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잠들기 직전에 관리하면 다음날 아침에 피부 결이 달라진 게 느껴졌고,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할 때 통증을 못 느꼈어요. 일반적으로 통증을 거의 못 느끼게 만든 제품이라고 하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못 느꼈어요. 이렇게나 장점이 많은 퓨라셀미 프락셔널 레이저 기기로 여러분도 편하게 홈케어 하세요.